우리한테는 별명이 덜리던 선생님도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홍익인간이라고 얼굴 빨개가지고 나이 많은데 우리한테는 그런 친구 있었어. 공부 진짜 잘했는데 스님이 됐더라고. 되게 놀랬어. 야, 이런 거 스님인 거지. 아, 근데 너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이상하잖아 지금. 그 중에 좀 있어요? 저는 반갑습니다. 출발 연수입니다. 출발! 자, 오늘도 게스트가 한 분 계십니다. 게스트 한번 나와주세요. 인사만 안녕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트랜스젠더 유튜버 판입니다. 여러분들 뭐 제 영상에도 한 번 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판이님과 함께 할 그 영상은요. 제가 실제로 그 동호회 활동하는 아는 지인 중에 실제 판이님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실제로 또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그 친구를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요. 제가 오늘 제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할 건데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좀 알아볼 것 같나요? 못 알아볼 것 같아요. 같은 반이었던 친구도 아니고 네.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15년 정도 되신 네. 거죠? 네, 졸업한지. 그렇죠. 예. 나이는 공개하지 않을 텐데 15년 정도 되셨습니다. 하나 둘 셋 출발. 하나 둘 셋 출발! 맞냐? 야, 너 살이 더 찐 거 같냐? 부은 거야. 잠을 잤어요. 형이 너가 여자친구한테 열받아가지고 내가 내가 여친 생겨가지고? 처음에 얘기 안 하려다가 그냥 소개시켜줄게. 야, 너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? 온다 왔다. 자기야. 맛있다. 여기 그 나 말했잖아 예전에 그 취미가 장기 두고 하는 거라고. 장기두는 이제 그 동호회 우리 친구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이름 같은 거 좀 얘기해줘. 저는 독고 홍이라고 하고요. 이제 장기 이제 친한 형.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게. 야 떨리냐 지금? 우리 여기도 저기 뭐 본인 소개 한번 해줘. 저는 오희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자친구고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 지금? 우리 지금 2주 정도 됐지.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소개시켜주려 했는데 2주밖에 안 돼가 좀 그렇잖아. 금방 또 끝날 수도 있어 그래. 너무 예쁜데? 이쁘지? 너무 여성스러우신데? 좀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. 평소에 야 별명이 뭔지 알아? 5만원권이야. 5만원권은 뭐냐? 신사임당이라고. 내 꿈이 혐오양처예요. 그 꿈은 지금 이뤄가고 있잖니 지금. 그렇지. 우리 희나랑 그럼. 남편이 잘못됐는데.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? 어디서? 우리가 굉장히 좀 특별한 장소에서 만났었지. 민방위훈련장에서. 민방? 주민센터에서. 주민센터? 주민등록증본 떼러 갔다가. 등본 떼러 왔었거든. 난 훈련받으러 갔고. 거기서 전화번호를 땄다고? 그럼. 야 모든 사랑의 시작은 주민센터야. 줬다고? 그럼. 잘못됐네. 야 얼마나 공적인 장소에서 얼마나 이 건전하게. 투명한 그럼. 야 가장 사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 도서관 그리고 주민센터. 어디가 마음에 들어가지? 나라를 지키는 그런 딱 그런 일단 건강하니까 건강하다고 손이 자꾸 밑으로 가는 건 뭐야? 뭐야 벌써? 그럼 건강해 그럼. 야 근데 내가 오늘 있잖아 원래가 약간 좀 조이는 팬티 입다가 야 내가 트렁크 팬티 입었거든. 와 너무 좋다 이거 진짜로. 최고야 트렁크가. 야 사이즈 때문에 입는 거야? 아 그럼 사이즈 때문에 딱 튀어나오면 안 돼. 저도 아는데 트렁크 팬티 되게 편해요.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. 아 왜냐면 어릴 때 있잖아 이렇게 아빠 거나 뭐 오빠 거나 막 입고 하니까 맞잖아. 아니 내 거. 아니 어릴 때는 이렇게 막 뭐 남자애들 잘 모르잖아. 그러니까 뭐 그렇지. 아니, 아무튼 누나도. 그래 맞아. 아 근데 진짜로 잘 만났지. 자기야 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. 응 자기 갔다. 자기야 5분 넘어가면 똥이야. 야 솔직히 어때? 솔직하게. 나 아까 부들부들 떠는 거 못 봤냐 처음 왔을 때. 너는 이쁜이 앞에서 항상 떨잖아. 야 내가 말도 제대로 못 하더라 지금. 와 너가 내가 봤을 때 전생에 너 이순신이었어. 진짜. 한창 여자인데? 그냥 태어날 때 염색체부터 그냥 여자였어. 그냥 세상 여자야. 내가 지금 복장이 터진다. 복장이 터져. 부러워가지고. 너는 가질 수 없으니. 써. 근데 어디서 되게 많이 뵌 분 같아가지고. 뭐였지? 하이키 그 있잖아 마지막 버전. 박하선. 박하선 맨날 들어. 천상 여자인 게 딱 와. 개보 같다 이게 이 뭐야 관상에서 이게 딱 나오는 거네. 아 근데 박하선 하면 좀 부정도 좀 하고 그래라. 너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? 자기? 아니 그런 얘기 실제로 들으니까. 그걸 아는 거야. 사탕도 박하사탕밖에 안 먹어. 뭐라? 나도 학교 다닐 때 연예인다운다 소리 많이 들었어. 자기야 나 누구 같아? 이창명? 나는 고등학교 때도 이창명이었어. 맨날 짜장면 시키신 분 있는 거 많이 했단 말이야. 근데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알지? 잠깐만 자기가 고향이 용산 아니야? 용산 쪽. 너 학교 용산 쪽 나왔지? 나 고등학교 그랬다. 잠깐만 다 동갑이잖아. 아 동갑이지? 동갑이지. 말하면 알 수도 있겠는데?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? 성내시? 고성?
뭐 신과. 네. 요거가 딱 그 정도 있어? 이거 세 개가 가장 유명하지. 수도가 있다가 저기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. 뭐 그쪽 근처 뭐 나왔겠지 뭐. 나중에 뭐 알 수도 있겠네. 지나가다 뭐 스쳤을 수도 있겠네. 아니 우리 학교 축제하면은 그 여고에서 타 와가지고 앞에 쫙 서 있었거든 좋은 학교. 그러면 그때 봤을 수 있겠다. 근데 너 그런 건 아니잖아. 그래서 여기 또. 야 근데 학교 다닐 때 내가 생각나는데 꼭 그런 거 있지 않냐? 막 기본적으로 막 독사, 막 쓰레기 이런 선생 있는 거. 그런 선생 꼭 있거든 맞잖아. 여고는 뭐 그런 거 없어? 우리 학교는 별명이 걸리버인 선생님도 있었어. 걸리버? 걸리버. 왜 걸리버야 근데? 선생님이 너무 거인같이 약간 커가지고 별명이 걸리버였어. 그리고 또 홍익인간이라고 얼굴 빨개가지고 별명이 홍익인간이 선생님도 있었어. 아 별명 홍익 얼굴 빨개서 홍익인간이야? 홍익인간. 야 너 학교도 뭐 있었어 뭐? 아 우리 학교에도 걸리버 있었는데 키가 189였거든. 근데 항상 이게 키가 크니까 우리는 아직 자라니까 작잖아. 그렇지. 막 오늘 자꾸 막 들었다 놨다 오 맞아 막 들어 올리고 막 걸리버였거든. 그리고 그 얼굴 시뻘개진 놈이 있어. 화만 나면은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별명이 홍익인간이었거든. 꼭 그런 특징인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 보면 맞잖아. 맞아. 우리 학교 홍익인간도 나이에 비해서 옷도 좀 젊게 입고 맨날 청바지 입고 막 그랬었거든. 아 선생님 청바지 입어? 나이가 많은데 우리도 그 선생님 맨날 청바지 입고 나이는 한 50대 중반? 이렇게 기억하는데 맞아. 진짜 신기하다. 하긴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. 학교마다 다 비슷한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. 그럼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이나 겹치는. 원래 그 거의 다 비슷한 겹쳐 원래. 아니 우리 학교는 있잖아 약간 그런 애들 있었어.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막 전교에서 10등 애들 그랬거든. 근데 나중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보험 영업하고 있잖아. 그런 애들도 있고 그냥 막 희한한 애들 많았어 막. 우리 학교에는 그런 친구 있었어. 누구? 공부 진짜 잘했는데 알고 봤더니 스님이 됐더라고. 공부를 잘했는데 스님이 됐다고? 응. 되게 놀랬어. 아 진짜로? 야 그 친구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자. 라고? 야 이름도 스님 비싼데? 아니 내 친구들 나 유치원 때부터 걔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거든? 근데 걔 이름 X인데 걔가 진짜 공부 잘했어. 근데 얘가 고대 경영에 갔는데 1학기 다니고 아파가지고 휴학을 했어. 근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절에 들어갔더니 얘가 이제 안 아프더라고. 아 진짜로? 지금 부산에 있어. 그 친구는 어딨어? 부산. 뭐야? 아 이름만 안 나오지 뭐. 아 진짜로? 또 누구 있어? 또 친구들? 아 또 다른 친구는 공부 진짜 잘해가지고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어. 변호사? 응. 그 친구 이름 뭔데? 그 친구는 X이라고 집안이 다 법 쪽에더라고. 아 신기하게. 진짜로? 성은? X. 왜? 내 친구 중에 X라고 있는데 걔네 집안이 다 법 쪽이야. 똑같잖아 지금.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상하잖아 지금. 아 근데 진짜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중에 사귄 적 있어요? 아니요 사귄 게 아니고 제 동창들인데요. 동창이라고요? 네.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? 아니요 고등학교요. 학교가 어디신데요? 아까도 말씀 안 해주시는데요. 용산고요. 네? 용산고요. 저희 학교 남고인데요. 저희 학교 여자 못 다녀요. 뭐야 성함이 아까 신하 씨라고. 혹시 너? 나야. 너 여고? 아 그러면 실제로 둘이 어떻게 하는 관계야? 트랜스젠더 BJ 판이 나 그리고 저기 카메라. 쓰레기네. 뭘 쓰레기야? 아 동창끼리 인사 한번 해 한번. 안녕 반갑다. 오랜만이다. 자 우리 용산고 동창 두 분 만났습니다. 실제로 어떻게 좀 어떤 친구로 기억하는지 한번. 일단 희나 씨는 내가 이제 아 뭐 희나는 그냥 고등학교 보셨는데 희나 씨는 오케이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착했어요. 되게 여리여리하고 되게 기둥자 같은 느낌이야. 애들도 다 되게 성격이 이제 되게 온화해가지고 못하는 애들이어서 다 좋아했어요. 희나를 다 좋아했고 아 이게 또 이거 인터뷰를 처음 해보니까 이게 떨리네 생각보다. 그때 이름 불렀을 거 아니야. 그때 이름 많이 불렀지. 우리 여기도 동창 우리 여러분들 이름이 독고운인데 우리가 제가 별명 돌군이라 돌군이 어떻게 좀 기억하는 거예요?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었고 내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놀러 가고 이러면은 그냥 약간 되게 공부 잘하는 모범생 이미지였고 지금이랑 좀 다르게 되게 좀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.
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과연 알아보나 알아보지 못하나 한번 해봤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소식은 들었지 근데? 들었는데 생각을 못했지. 왜냐면은 잘생겼었거든. 아니 제 말이 다 김문지 진짜 어려워해가지고 잘생겼었어. 그렇지. 자 여러분들 트젠이 된 고교 동창 과연 알아볼까 알아채지 못할까 몰카 대성공! 야하 출발! 몰카 들어가면 들고 싶겠니? 진짜 생각했는데? 또 영상 찍고 이렇게 또 간단하게 술 한잔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아, 뭐 별 얘기는 없어 보이네요. 예, 아무튼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유, 아무튼 우리 또 예? 서로 또 얘기하면서 마무리 빨리 꺼라 얘기 좀 하게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.